자, 여기서 고개 들고 있잖아요. 자, 얘도 예쁘고요. 그래서 자, 고개를 드는 지금 고객님이 고른 거하고 자, 보면은요. 나는 동그란 화분에 심을 생각에 얘가 동그래서 말한 건데. 아닌데. 자, 빼 볼까요, 우리? 자, 안 동그란지? 자, 여기가 들떴다는 소리예요. 자, 보면 예. 근데 얘 보세요. 얘 너무 이쁘잖아요. 여기서 그래. 고개 아니, 들고 너무 단점 맞아. 갖고 가셔야지 그럼. 아, 어서 오세요. 프리티 원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 지금 물건 골라주는 거 얘기하다가요. 자, 얘가 우리 고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야, 너무 더워. 아침에는 추워서 아이고 추워 했는데 이제는 또 한낮에 너무 지금 따뜻해요. 지금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지금 제가 이 아이 하엽대기가 싫어갖고 얘를 진짜 밑바닥에다가 갖다 내려놓은 지가 꽤 오래됐었어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 색감이 이렇게 안 나가지고서 너 언제 색감 날래? 색감이 나야 예쁘니까, 색감이 나야 데려가니까. 그래서 색감 날 때까지 한쪽에다가 그냥 놔뒀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이뻐졌네요. 자, 이 아이가 아가로즈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8,000원인데요. 이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하엽을 뛰실 때 잘 뛰셔야 돼요. 야, 실장님 이렇게 보니까 실루엣 같지 않냐? 봐봐. 너무 이쁘지 않냐? 델리쿠키도. 그래, 나 델리쿠키도 얘기하려고 그랬어. 델리쿠키가 따글따글해지면, 네. 앞전에 우리 델리쿠키 받으신 고객님들 델리쿠키도 따글따글해지면, 대신 얘는 이제 손톱이가 이렇게 조그마하면서 손톱이가 도드라졌잖아요. 델리쿠키는 땡글땡글해요. 걔는 손톱이라는 게 별로 없이 땡글땡글한 아이가 그 델리쿠키고요. 얘하고는 약간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델리쿠키하고 많이 닮은 아이. 자, 색감은 실루엣을 많이 닮은 그런 아이. 아, 예쁘지요? 또동또동하니 살도 쪘네. 예쁩니다. 자, 아가로즈였습니다. 8,000원이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캐라리언입니다. 실장님, 캐라리언 10,000원으로 좀 바꿔주세요. 자, 캐라리언 10,000원에 오늘, 자, 우리 고객님들께 10,000원에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자, 화분 지금 보시면, 화분 포토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이 아이, 약간의, 이 분감이 하얗게, 뽀얗게 묻어나가지고서, 핑크핑크함이 사람 환장하게 이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하엽 정리 잘 하셔갖고요. 목대 조금 나올 거예요. 아마 목대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읍내 미니분에다가 분갈을 했었죠. 자, 얘가 9cm 포토인데 제가 미니분 6cm에다가 식재를 했을 겁니다. 자, 넘치는 수영에 식재를 하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자, 캐라리언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오란시 요거 몇 개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요거 시집을 못 갔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께서 찜을 하셔갖고 자, 입금을 안 하신 아이가 이렇게 남아버렸어요. 자, 오란시 10,000원짜리였습니다. 우리 저저번 주인가 나갔던 아이죠. 자, 오란시 필요하신 분들 우리 고객님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피멍이 들면서 전 요런 아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요, 피멍이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요. 자, 피멍이 안 들면서 색감만 그냥 오렌지색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피멍이 들어오는 아이를, 요런 아이를 참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오란시 요거 7cm 포토인데 지금 넘치는 수행에 거의 11cm 가까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따글따글한 아이. 대신 얘는 분리가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저기 그 하엽 되실 때 저처럼 뒤집어 엎어놓고요. 자, 솜 얼굴에다가 폭 얼굴 묻혀서 그렇게 하고 하엽 드시고 저기 흙 터실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흙 좀 묻으면 어때요? 실장님 요거 10,000원 좀 써주세요. 자, 요거 오란시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트윈베리 우리 고객님들 요 이쁜 아이인데, 자, 트윈베리 6,000원입니다. 얘 진짜 이쁘네요. 제가 우리 수기분에다 식재를 해놨는데 정말 이쁘잖아요. 얘도 6cm,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색 포트인데요. 여기 이 아이보다 한 9cm니까 한 6cm나 6.5cm, 7cm 정도 이번에 그 사라카이 화분 같은 데 있죠. 거기다가 식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따글따글 색감 한번 들여보세요. 살구빛에 엄청 이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저 베란다에서 정말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트윈베리 6,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까멜리아입니다. 24,000원인데요. 가격 좋지요? 사랑스럽지요? 우리 고객님들. 자, 쿠키같이 이렇게 지금 떼굴떼굴하게 이렇게 묵었는데, 제가 얌전한 아이만, 저는 조금 작으면서 얌전한 아이를 참 좋아합니다. 너블너블 큰 아이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얌전하게 쏙 들어가 있는, 자, 이 화분에, 자, 12cm면 12cm 포토에 딱 들어가 있는 이렇게 얌전한 아이를 참 좋아하는데, 까망까망하니 이 아이도, 까멜리아 같은 경우 저는 순둥순둥하게 여름에도 잘 넘기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래서 살짝 분감이 있으면서 제가 베란다에 얘가 없더라고요. 아마 얘도 거리대에서 키우면 예쁘게 잘 클 것 같은데 떼글떼글. 자, 색감이 조금 더 난 아이는 이 아이예요. 근데 얘도 하엽뛰면서 제가 거의 한 70-80%는 분리를 이런 제가 분리 일어나가지고서 다 꾹꾹 꼽아놨는데 그 아이가 참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까멜리아 2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덴트라 홍금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수량이 많지가 않네요. 지금 한 6개 정도, 예쁜 아이 고르면 6개 정도 고를 수 있는데, 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덴트라잼, 자, 홍금이라고 해서 빨간, 살짝 뿔긋뿔긋한 보랏빛 나는 그런, 색감이 드는, 금입니다. 금. 근데 얘가 조금 진상짓을 하긴 해요. 자, 그래서, 아유, 쟤는 나 못 키워 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아유, 너나 많이 키워라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아이, 여기 이렇게 약간의 그 에보니 금 같은 그런 줄이 이렇게 살짝살짝 산방금처럼 줄이 살짝살짝 가면서 아주 예쁘게 크는 그런 아이예요. 보라보라하니 예쁜 아이인데 왜 얘가 잘 안 될까 했더니 물 많이 주시고 습도가 높으면 얘가 후루룩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덴트라도 마찬가지예요. 덴트라잼도 마찬가지예요. 자, 덴트라 홍금입니다. 여러분들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우야, 여기는 단풍 들었네. 자, 단풍 들었어요. 자, 이맘때 예쁜 아이죠? 자, 매직 젠골드 1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여기 바가지 분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 속에, 자, 이 아이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속이 지금 따글따글따글하니, 이렇게 아가를 떼골떼골하게 다 달았어요. 자, 출산들하네. 여기 보세요. 요 밑에도 지금 엄청 많이 빡빡하게 달고 있죠? 그리고 요 위에 얼굴 옆에 있는 아이는 꽃대입니다. 자, 꽃대는 거의 올라와서요. 한, 피기 직전에 1, 2cm 정도 두고 그때 자르세요. 지금 잘라버리면요. 지금 막 이거를 꽃대를 막 후벼 파듯이 파시는 분 있어. 이거 꽃대 있으면 안 된대 그러면서 막 후벼 파시는 분 있는데 후벼 파시면 안 됩니다. 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냥 꽃대가 쭉 조금 살짝 올라와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자, 올라와가지고서 그때 피기 직전에 떼시면 되세요. 아니면 꽃을 살짝 보고 나서 떼셔도 돼요. 얼굴 조금 망가지면 어때? 자, 이렇게 색구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많습니다. 자, 매직 젠골드 1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 아이 자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연이에요. 뽀글뽀글 올라오는 폼새가 딱 자연입니다. 자, 쉘리입니다. 만원입니다. 그러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보랏빛 형광색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약간의 그 진한 보라색 있죠? 우리 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라처럼 보라보라 색감이 예쁘게 나는데 노달리나도 많이 좀 색감이 비슷할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짤뚱짤뚱해져요. 지금은 제가 뭐가 이쁘다고 지금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하는데 얘가요 짤뚱짤뚱해지면서 입장이 짧아지면은 약간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면서 아무튼 보라보라 너무 이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키워본 사람만 아세요. 오래된 다육이랍니다. 자, 저도 안 키워본 다육이는 처음이라서 저도 신상입니다. 자, 쉘리입니다. 만원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3두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요. 3두, 거의 다 3두로 고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버시입니다. 자, 자, 프리트우먼이 엄청 사랑하는 에버시입니다. 산딸기처럼 따글따글해지죠? 이 아이. 자, 누가 이 퍼렁퍼렁한 애가 산딸기처럼 새빨갈 거라고, 그 상상이 나가요. 자, 이 아이가 산딸기. 자, 우리 그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 저처럼 50대 이제 초반, 중반 이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산에 산딸기 대굴대굴 달려있는 거 보셨죠? 얘가 나중에 산딸기 대굴대굴 달려있는 것처럼 떼굴떼굴 달려있어요. 너무 이뻐요. 어떻게 보면 포도송이가 떼굴떼굴, 빨간 포도송이가 떼굴떼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쁩니다. 자, 그때까지 잘 키우셔야죠. 근데 에벗은 따그리 중에서도 저는 조금 순둥순둥하게 키우는 아이거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여름만 잘 나면 되는데 웬만하면 얘는 습도가 높은 장마철만 좀 굶기면 돼요. 그리고 이 에벗은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누가 이렇게 그린그린을 지금 이 아이가 새빨갛게 변하리라고 생각을 해. 자, 이 아이가 이런 색감이 납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키웠다가 우리 시집을 보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사진을 제가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요. 에버 정말 떼굴떼굴 이쁜 아이입니다. 자, 에버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흑사금입니다. 만 원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제가 흑사금을 분갈이 영상에서 우리 고객님들께 자 대품부터 뭐 안전이 소품. 자, 요거는 그 소품보다 조금 더 살짝. 근데 얘는 물을 먹인 것 같아. 물을 먹어서 조금 이렇게 얼굴이 빵떡이처럼 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다져졌어요. 보면은 살짝 다져졌어.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잘 지켜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루비틴트 만 원이에요. 네.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올금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자, 옆에 여기, 살짝의 요 그린그린한 색깔이 많이 있으면은요, 이 아이도 괜찮아져요.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면 거기서 또,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색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도, 혹시 진산지다면 꼬집기 있죠? 자, 중간에 이 잎을 여기를 꼬집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도 색구가 여기서 보글보글 이쁘게 많이 나옵니다. 예쁘지요. 자, 그리고 얘는 물을 말리기보다는 말리기 전에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분도 사이즈, 얘는 작은 사이즈 쓰셔야 됩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그 흙 자체에서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올라와서 여름에요. 조금 약간 삶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흙사금 10,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화이트 그린입니다. 자, 사이즈가, 얘는 큰 포트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얘가 얼굴은 더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 이색 포트가 얼굴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그 이색 포트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자, 보시면 얼굴이 몇 개나 될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외두 사이즈 하나에 제가 10,000원일 때 품어봤던 아이예요. 정말 화이트 그린이 뽀얀 눈밭에 있는 느낌 아니세요? 너무 이쁘시죠? 이 아이도 지금 밑에 보면은요, 목대에 하엽 제거 다 해주면 목대가 아주 그냥 예쁘게 아주 굵게 나올 겁니다. 자, 꿀복지죠? 자, 화이트 그린이 10,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요럴 때 품으셔갖고, 저는 뭐 두드리고 보고, 여름 분갈이, 가을 분갈이, 봄 분갈이 없습니다. 여름에도 두드리 분갈이 했더니 뭐 잘만 크더만. 저는 잘 큽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린이나 두드리 뭐 뿌리 잘라줘도 될까요? 잘라도 돼요. 제가 에둘리스를 잘라서 심었는데 지금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분갈이 했어요. 그래서 미쳤어, 두드리를 지금 분갈이하고 있어, 9월에 해야지,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잘 커요. 저 여름에 분갈이했는데 너무 잘 큽니다. 뿌리 활착만 잘 돼갖고 좋투만. 자, 그래서 울고 있는데, 자, 요런 아이들 뿌리를 잘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뿌리는 잘라야 얼굴이 큼탁큼탁하니 예뻐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화이트 그린이 10,000원짜리까지 해서 우리 고객님들께 자 소개 영상을 몇 가지 해드렸습니다. 요 아이들 중에서 예쁜 아이들이 있으시면 찜 하시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신중한 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분이 못 사세요. 저 오라시 같은 짝이 납니다. 다음 분들도 사질 못하세요. 괜히 그렇게 신중하게 찜 안 해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충동 구매하셨다가 아유 나 그거 못하 하겠다는 말을 못 하셔갖고 취소 문자를 못 하셔갖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취소합니다 라고 문자를 좀 날려주시면 다른 분에게 드릴 기회가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우리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프리토마니였습니다.